네,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지구촌 최대 축제라고 불리는 삼바 카니발 축제와 어우러져 열렸습니다. 한인 동포들과 현지인들이 함께 3.1운동 100년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양국 간의 우정을 기념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이재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태극기와 브라질 국기가 휘날리는 상파울루 도심에서 무리들이 현란한 춤을 선보입니다. 삼바 카니발 축제 시작일이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한인타운에서 열린 아리랑 카니발 문화 축제입니다. 특히 한국과 브라질 수교 60주년을 맞아 3.1전 행사는 100년의 의미를 알리고 현지인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행진 참가자들이 낸 기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돼 3.1운동의 평화 정신이 브라질 사회에 전파됐습니다. 태극 문양의 긴 천을 휘날리는 춤사위에 자유와 평화에 대한 염원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예술단의 평양 문화 공연에 출연했던 무용가가 3.1절 100년을 맞아 창작한 춤입니다.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저희 한국의 독립운동을 외쳤던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브라질 젊은이들도 독립운동을 그려낸 KBS 드라마 각시탈에 나온 탈을 쓰고 3.1절 100년과 이민 역사를 기념했습니다. 3.1운동 100년의 역사, 그 속에는 우리 이민의 역사도 같이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의 역사는 이곳 지구 반대편까지 찾아와서 자유와 행복을 꿈꾸는 자유와 평화의 3.1운동 정신은 브라질 카니발 축제와 어우러지면서 세계적으로 재조명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